안녕하세요. 오늘은 옐로우푸드 대표 식재료 단호박의 구매 팁, 손질, 보관, 먹는 법, 효능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을 고를 땐 색이 고르게 짙으며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을 구매해 주세요. 단호박 구매 후 냉장 보관하시나요? 단호박을 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 고유의 맛이 변하게 됩니다. 호박을 보관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호박을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기 위해 계란판을 준비해 주세요. 계란판 위에 호박의 밑동이 위로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해 주세요. 2주 정도 실온 보관을 통해 후숙하면 당도가 높아져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후숙이 완료된 단호박을 냉장 보관하면 당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 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단호박을 식초물에 담가 채소 수세미를 이용해 표면을 깨끗이 세척한 후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세척한 생호박을 그대로 자른다? 단호박은 껍질보다 단단한 껍데기에 더 가까운 표면이므로 생호박 그대로 자르게 되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먼저 물기 제거한 호박을 전자레인지 전용 접시에 올려서 3분에서 5분간 전자레인지로 돌려 표면을 살짝 익혀주세요. 살짝 익힌 단호박을 나무 도마에 올리고 꼭지를 피해 칼집을 넣어 2등분 해줍니다. 꼭지 부분과 밑동 부분을 V자 모양으로 잘라 제거해주세요. 자른 호박 안에 씨와 내용물을 숟가락으로 깨끗하게 긁어줍니다. 도마에 단호박을 올려 기호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찜기로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물을 넣어주고 찜채반을 넣어 자른 호박을 올려줍니다. 뚜껑을 닫아 8분에서 10분 정도 중불에서 조리한 후 먹으면 포슬포슬 맛있는 단호박을 즐길 수 있어요. 전용 그릇에 물을 살짝 붓고 자른 단호박을 넣어 용기를 덮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어 5분 이상 돌려주세요. 덜 익었다면 체크하여 더 조리하여 드시면 됩니다. 조리한 단호박을 지퍼백에 넣어 빨대를 꽂아 진공한 후 밀봉해 줍니다. 냉장고에 넣어 3일에서 5일간 보관 가능하나 가급적 빨리 사용하세요.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 조리한 후 냉동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냉장 보관과 같은 방법으로 밀봉한 후 밀폐 용기에 한번더 넣어 냉동실에 넣어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한 단호박은 해동 없이 한번더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호박은 밥, 죽, 스프, 식혜, 샐러드, 구이,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조리할 때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육류 요리와 먹으면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견과류, 콩, 치즈 같은 고단백 식품과 궁합이 좋으니 함께 드세요. 단호박의 비타민 A와 식물성 섬유질인 펙틴이 이뇨작용을 도와 붓기를 빼줍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시켜 장내 유해물질과 흡착해 배출시킴으로써 장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이 부드러워져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간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막아주고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으며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여 위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호박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